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방송을 찍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이제 모든 게 이 운동이나 모든 거 이 사회 돌아가는 것이 흐름이 운이에요. 이 정창선 선수도 운동을 열심히 했겠지만 이번에 이겼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 선수도 엄청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시합을 위해서. 근데 한 방에 모든 게 결정이 나잖아요. 잘 싸우다가 똑같이 뭐 10시간, 20시간을 막 밥만 먹고 운동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다 챔피언 될 것 같으면 운동선수도 잠 안 자고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대진 운, 시합 운도 그날 중요한데 그 상대방은 시합 운이 없었던 거고 정창성 선수한테는 시합 운이 좋아서 그날 이제 이긴 걸로 보고 챔피언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갔으면 좋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뭐 정장선 선수가 뭐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배 아플 일은 없잖아요. 근데 잘 됐으면 좋겠지만 기원은 합니다. 근데 내가 기원한다고 해서 정장선 선수가 챔피언 된다는 보장도 없고 마음속으로는 이기길 바라죠. 항상 그 시합을 보면 뭐 저는 이제 각 대놓고 보지는 않지만 이제 지나간 거 유튜브에 올라오면 한 번씩은 봐요. 그리고 뭐 계속 보는 건 아니고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는 저희 관계된 공부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지 일단 그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운동은 좋아하지만 빠져요. 저는 저 같은 성격은. 그래서 정창선 선수는 알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자체가 챔피언까지 갈 수 있다 그런 기운은 사실 조금 제가 느끼기에 미약합니다. 사주를 떠나서 그냥 기운. 기운이 앞으로 정창선 선수는 스님께서 봤을 때 좀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랭킹에는 들어있죠. 10위 안에. 네. 뭐 한 7, 8이 됩니까? 더 높아요. 그러면 이제 뭐 챔피언 이제 도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챔피언하고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도 원래 이길 수 있었는데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졌죠. 그 시합 운이 없었던 거야. 그날. 그러니까 이분이 근성도 대단해요. 뭐 좀비 뭐라고 별명이 있잖아요. 거기서 좀비 근성. 근데 이분도 이제 안 맞고 하려고 하는 게 있어. 맞으면 손해라는 걸 알아. 이분도 이제 그걸 나중에 저돌적인 파이터는 처음에 보인 것은 자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돌적으로 나간 것이고 처음에는 다른 데는 맞으면 맞을수록 강해지지만 이 턱은 맞으면 맞을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턱이거든요. 그런 걸 이제 알고 안 맞는 시합을 하려고 할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노련한 이제 경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 번씩 자기 제어를 못해. 침착한 것 같지만 한번 뭔가 휙 돌면 저돌적으로 공격적으로 변하는데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아무튼 랭킹에서는 떨어질 일은 없겠지만 챔피언 도전권 뭐 올해 내년 뭐 이렇게 들어온다 그것은 안 보여요 사실. 아, 챔피언 도전권까지도 좀 힘들다. 예. 그 이전에 한번 질 수도 있죠. 아. 그 결정적 뭐 이렇게 먼저 하는 시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랭킹을 올려서 이렇게 하니까. 선수님께서 봤을 때 정창성 선수는 앞으로 선수 생활하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자기 권리가 이 사람은 철저하기 때문에 뭐 조심해야 할 것은 없고 아무튼 이제 이 정창성 선수는 아마 앞으로 사업적으로 많이 눈을 돌릴 거야 아마. 그래서 뭐 이제 자기가 이제 여태까지 이 UFC 뭐 그 자기네들 그 하는 종합격투기 그쪽으로 해서 뭐 체육관 쪽으로 사업 수단을 돌리고 연예계 쪽으로 조금 빠질 확률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방송 출연 그런 것도 많이 하게 되고 김동현 선수 마냥. 부상은 다리 쪽하고 어깨는 습관성으로 탈골은 돼요 아무리 수술을 했다고 해도. 그래서 이분이 항상 시합 전에 신경 쓰는 게 어깨 부분일 거예요 아마. 근데 다리 쪽으로도 부상을 입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한동안 좀 고생할 수가 있으니까 인대 쪽이나
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연습을 이게 연습을 너무 심하게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마 어? 연습을 진짜 실전처럼 하네 죽기 살기로 어? 그러니까 그러다가 잘못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그 다리 쪽 조심하시길 바랍니다.